사무엘상 25장 구약성경 45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람 강녀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삼천이요 염소가 일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광야에 있어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담을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열 소년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들에게 문안하고 이같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이 이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네게 구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로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이 소년이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구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늘에 각기 자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이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서 이 모든 말로 그에게 고함해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자랑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임을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미국 교회가 자랑하는 훌륭한 목사님들 중에 그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1703년에 태어나셔서 1758년에 돌아가신 미국의 절대적인 신앙에 영향을 끼쳤던 청교도 목회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가 그렇게 미국의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원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평생 다섯 가지 생활 원칙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 첫째가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고 잘 사용하겠다. 두 번째, 맡겨진 일이나 해야 할 일에는 최선을 다하겠다. 세 번째, 어떤 경우에도 바르지 못한 말을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겠다. 네 번째, 복수의 마음, 미움의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겠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할 일, 부끄러워할 일은 하지 않겠다. 자, 이 다섯 가지 생활 원칙 중에서 특별히 세 번째 원칙, 어떤 경우에도 바르지 못한 말은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겠다고 하는 그 원칙은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아셨기 때문에 세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목사님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특별한 원칙을 가지고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지극히 평범한 원칙을 가지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특별한 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원칙을 가지고 산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하는 말,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세우신 이 다섯 가지 원칙은 누구나 세울 수 있는 원칙입니다. 어떤 특별한 원칙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원칙을 아무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삶과 우리 삶은
역시 하늘과 땅 사이 삶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독교 역사에서 특별하게 다루었던 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몇 가지 죄들은 우리 생활 속에 너무나도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정도의 결단을 가지고는 그 죄들을 다스려가기가 매우 어려운 죄들입니다. 그 첫째, 교만의 죄, 두 번째는 질투의 죄, 세 번째는 분노의 죄, 그리고 지난주에는 탐심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우린 보통 그런 말 합니다. 아예 돈이 뭐 최고야. 아무리 돈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보통 우린 그렇게 말하죠. 아, 돈이 중요한 게 아니지. 돈보다 중요한 게 더 많지. 돈만 많으면 뭐해. 이런 말도 우리 보통 합니다. 많은. 그러나 실제로 그런 말로부터 정말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100명이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 현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그런 우리 약점을 알기 때문에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유혹으로 우리 믿음을 넘어뜨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탐심, 욕심은 우리로 하여금 조금만 더 하는 갈증을 느끼게 하는 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천하보다 더 귀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우리 마음속에 담아도 우리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먼저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욕심의 죄는 이웃을 향하여 마음을 닫고 이웃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는 죄라고 했습니다.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나는 너 때문에 존재의 의미가 있고 너는 나 때문에 존재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함께 살아가야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의미가 들어있는 말인데 우리가 그 말대로 사실 살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욕심의 죄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까지도 까맣게 잃어버리게 하는 죄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욕심을 이기고 다스릴 수 있다고 했습니까? 탐심, 욕심은 분명히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고 했고 현재의 소유와 환경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저 아이들 좀 해주세요. 네? 아이들 저 안으로 좀 들여보내주세요. 정기적으로 그리고 규칙적으로 헌금 생활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들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다섯 번째 시간으로 말의 죄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 말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는 함께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에게만 말이라고 하는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별한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말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다 압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하죠.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죠.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실제 자기가 말할 때는 정말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되겠다고 또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100명 중에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돈이 뭐 전부야? 돈이 중요한가?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말하면서도 그 돈으로부터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듯이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하죠.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 그렇게 중요하게 말하는 사람이 역시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아픔이라는 겁니다. 말에 대한 경고들이 많이 있죠. 그리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혀는 뼈도 없이 부드럽지만 많은 사람을 찌르고 죽인다. 아라비아 속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혀가 내 목을 베지 못하게 하라. 칼은 쓸수록 무뎌지지만 혀는 쓸수록 더 날카로워진다. 독일 속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고기는 낚시 바늘로 잡고 사람은 말로 잡는다. 성경에도 이게 대한 경고가 있죠.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불, 파이어, 불이요. 야고보서 3장 8절에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혀, 말이 지을 수 있는 죄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한마디 말이라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은
말 한마디를 잘못했다가 화를 당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리석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5월 5일 주일이 설교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잖아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커다란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다윗을 환영하면서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사울과 다윗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질투의 무서운 눈으로 보게 되었고 결국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피난의 여정 중에 마온이라고 하는 지역에 들렀고 그곳에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지낸 것 같습니다. 600여 명의 군사를 데리고 피난 다닌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런 형편에서 이 마온의 큰 부자였던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전통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유목민입니다. 이 그 가축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축의 먹이가 있는 곳을 따라다니는 사람 그런 이제 풍습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통에서 양털을 깎는다 하는 것은 일종의 그 마을의 축제입니다. 잔치입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을 함께 불러 모아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그 행사가 바로 이 양털 깎는 그 행사 속에 들어있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군사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음식은 둘째치고 모욕만 실컷 당하고 빈손으로 다윗의 사환들이 다윗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나발은 당시 전통이라든지 또는 부자였다는 그 위치에서 보더라도 당연히 자기 음식을 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누어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다윗을 모욕하는 어리석은 말을 서슴지 않고 했다가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발이 죽음을 당할 만큼의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왜, 어디로부터 이 어리석은 말이 나오게 되었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나발의 어리석은 말은 완고한 생각과 악한 행동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나발은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라고 하는 말로 나발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완고하다고 하는 말의 뜻은 고집이 세일 뿐 아니라 마음도 잔인한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단어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쓰이던 단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행사가 악하다 하는 단어는 악한 일을 부끄럽지 않게 악한 일을 하면서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이 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되어 쓰이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나발이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말을 거침없이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8절에 보면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이 완고하고 행동이 악한데 어떻게 그곳에서 선한 말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은 말과 행동이 출발하는 직과 같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과 행동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안 좋은 면을 보면은 다른 사람도 나의 안 좋은 면을 본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 생각을 못합니다. 내가 저 사람의 안 좋은 면을 말하면 또 다른 사람이 나의 안 좋은 면을 말할 것이다. 우리가 이 생각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의 안 좋은 말을 못하죠.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하면서 또 다른 사람이 나의 안 좋은 부분을 말할 것이라는 생각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완전한 것 처럼의 착각 속에서 다른 사람의 안 좋은 면을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말로서 지을 수 있는 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것을 말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안 좋은 면을 말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도 나의 안 좋은 면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 이걸 우리는 꼭 기억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자, 어리석은 말은 나발과 같이 생각이 완고하고 행동이 악한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밖에 없는 말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갖고 순수한 생각을 갖고 정직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발의 어리석은 말은 다윗의 형편을 확실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온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나발이 이런 말합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뇨? 근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하는 말을 합니다. 나발은 분명히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일행을 사울을 배반하고 도망 나와버린 반역자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10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누구뇨? 근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는 말은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 나온 반역자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사울을 반역하고 도망간 반역자가 아닙니다. 질투의 영에 사로잡힌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을 알고 다윗은 할 수 없이 피난의 길을 떠났던 사람. 사울의 아들이며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도 다윗을 예루살렘에 두고 자기 아버지 잘못한 것을 알고 아버지 질투를 누그러뜨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버지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자 할 수 없이 둘이서 부둥켜 안고 다윗이 피난의 길을 떠나는 것. 사무엘상 20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배경을 알지 못하고 다윗의 일행을 사울을 반역하고 도망 나온 반역자 정도로 보았기 때문에 여기는 이런 어리석은 말이 함부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확실히 알지 못하고 대충 어림잡아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확실히 알지 못하고 대충 어림잡아 말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또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확실히 알지 못하면 말을 하지 말아야 하고 확실히 알더라도 안 좋은 말은 우리가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아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말에는 아주 이상한 특징이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은 갈수록 더 늘고 떡은 갈수록 더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은 말은 우리가 절대로 말하지 말아야 하고 그 다음에 확실한 말이라 할지라도 좋지 않은 말, 들어서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할 말은 우리가 하지도 말아야 되고 듣지도 말아야 되고 전하지도 말아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떡은 어떤 사람이 이런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도 두 개, 귀도 두 개, 그런데 입은 하나만 만드신 이유가 있다. 두 번 보고, 두 번 듣고, 그리고 한 번만 말해라 하는 뜻이다. 여러분, 뭐 꼭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겠습니까? 많은 아주 상당히 재미있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 보고, 두 번 들은 다음에 한 번만 말한다면 오늘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를 많이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습니까? 두 번 보고 두 번 듣고 말은 네 번, 여섯 번, 여덟 번, 열 번을 하니까 문제가 자꾸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등등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로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를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스스로를 성숙한 인격자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말의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의 훈련이 되지 않고는요, 우리는 절대로입니다. 절대로 진정한 크리스천이나 성숙한 인격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라고 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귀하게도 만들고 천하게도 만든다는 거예요. 물론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항상 예외가 있죠.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예외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천하게 말하고 천하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나를 천하게 보고 내가 귀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말을 하고 귀하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말을 천하게 하고 내가 말을 함부로 하면은요 사람들이 나를 천하게 봅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실속 있는 말, 정말 지혜로운 말, 정말 귀하게 말을 하면요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생각을 못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말을 막 함부로 한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임프레션을 갖습니까? 아, 이 사람은 이런 정도의 사람인가 보다.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나발의 어리석은 말,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아, 다윗은 꼭 사울을 배반하고 도망 나온 반역자가 아닌데, 지금 나발이 생각에는 사울을 반역하고 도망 나온 반역자 정도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모욕적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자의 책임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나발은 심히 부하여, 심히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부자는 자기 공동체 내의 가난한 자들에 대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얻은 소득의 일부분을 떼어 가난한 자들에 위해서 나누어 주어야 하는 사명, 책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발은 큰 부자였는데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 책임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나누어야 될 책임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발에게서 이 어리석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 나발이 부자의 책임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양털을 깎는 이 축제일, 잔치일에 주위 사람들 불러서 함께 먹고 마시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전통이었는데 나발은 그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발의 마음속에는 욕심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 탐심의 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허락하시는 것은 선하게 쓰기 위해서입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 부라고 하는 것은 중성입니다. 이건 선한 것도 아니고 이건 악한 것도 아니죠.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서 돈은 화도 될 수 있고 복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의 경우에는 자기가 가진 소유가 화가 된 경우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돈에 대한 바른 그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1차적으로 돈은 내 것입니다. 내가 정당하게 번 돈이면 이것은 1차적으로 내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돈은 1차적으로 내 것이지만 이것은 우리의 것일 수도 있고 이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돈을 벌고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공산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나쁩니까? 얼마나 잘못된 제도입니까? 그죠? 공산주의가 왜 생겼는지 아닙니까? 이 돈은 내가 벌었으니까 내 거야 하고 딱 이렇게 움켜졌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것이, 반작용으로 나온 것이 바로 이 공산주의라는 겁니다. 꼭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여러분들이 벌어요. 그러나 열심히 보세요. 그러나 1차적으로 이 돈은 내가 벌었기 때문에 내 것이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이것은 내 이웃이, 우리의 돈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물질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비즈니스 하죠. 비즈니스 하는데 돈은 누가 벌어줍니까? 솔직히 주위 사람들이 벌어주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좋은 물건을 많이 갖다 산처럼 쌓아놔도 사람들이 와서 사주지 않으면 나는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의 책임을 이렇게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돈을 버십시오. 그러나 꼭 이것을 기억하고 벌어야 합니다. 돈은 1차적으로 내가 벌었기 때문에 내 것이지만 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것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돈을 벌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돈에 대해서 자유로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죠.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죽어서 왜 지옥에 갔습니까? 부자였기 때문에 갔습니까? 아니죠.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 비유를 가지고 부자들은 다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잘못 보는 말입니다. 이 부자는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 간 것이 아니에요.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누어 주어야 되는 나눔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간 겁니다. 자기는 매일 집안에서 자색옷을 입고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살아가는데 자기 문 밖에서 정말 개들이 상해서 떨어지는 것 헐고 그 헐벗고 굶주리는 나사로가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돌보지 않았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지옥에 간 거죠. 부자의 책임입니다. 마음속에 탐심을 담고 있는 한 바르고 지혜롭고 정직한 마련의 행동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기본적인 것은 주셨는데 나눔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내 마음속에 탐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야. 나발의 어리석은 말은 부자이면서도 부자의 책임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네 번째로 나발의 어리석은 말은 받은 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말합니다.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이 그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구하리라 이런 말합니다. 다윗의 군사 600명이 그곳에 함께 있으면서 나발의 소유를 탐내거나 나발의 소유에 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지켜주어 하나도 잃지 않게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발은 분명히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말해야 합니다. 나발은 다윗에게 어떤 모습으로라도 이 입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보답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발은 그걸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나발에게 먹을 것을 부탁했을 때 마땅히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을 것을 싸서 들려 보내주어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음식을 얻으러 온 이 소년들에게 다윗을 모독하는 말을 해서 돌려보내고 맙니다. 여러분 이런 걸 가르쳐서 우리는 배은망덕이라고 하죠. 그렇죠? 배은망덕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과연 우리는 이런 삶이 아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 그런 말을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은망덕한 삶을 살지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삶이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삶. 삶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준말입니다. 사람이라는 말을 줄여서 삶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계입니다. 세상에 혼자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책임 부분을 가져야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이유가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발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발은 지금 분명히 다윗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 은혜를 입었는데도 그 은혜를 전혀 보답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넓게는 하나님의 은혜, 좁게는 이웃의 은혜, 그리고 더 좁게는 남편의 은혜, 아내의 은혜, 우리 다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하면 꼭 하나님의 은혜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웃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웃의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남편의 은혜, 아내의 은혜도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입는 모든 은혜에 대한 바른 생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삶이면서도 이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사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에서는 지혜롭고 바르고 정직한 말이 나오지만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어리석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은혜를 입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역시 베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베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건 입술의 고백이지 마음의 고백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내가 감사한다는 말을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많이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전혀 은혜를 베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정말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고백한다면 나는 반드시 어떤 모습으로라도 내 이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지난 목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목요일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면 정말 그것이 입술의 고백이 아닌 우리 마음의 고백이라면
여러분 내 삶이 왜 안 바뀝니까? 정말 주님이 아무런 죄가 없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내가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내 삶이 안 바뀝니까? 여러분 그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 위해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을 하는데도 삶이 전혀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뭐가 문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나는 반드시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정말 예수님이 나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고 고백한다면 내 삶은 반드시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그것은 입술만의 고백이죠. 진정한 마음의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발은 결국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 받았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모욕적인 말로 다윗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는 큰 은혜든지 작은 은혜든지 반드시 잊지 않고 보답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나발은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모르는 영적 불감증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 입에서 이 어리석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다윗의 요청을 전해들은 나발이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뇨?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뇨? 그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이 말을 한 것을 미루어 볼 때 나발은 다윗에 대해서 최소한의 지식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누구며 어디 출신이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을 물리친 일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일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있었던 일 그리고 특별한 이유 없이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 지금 위험하게 도망다닌다는 등등 일을 몰랐을 리가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그런데 다윗이 특별한 죄가 있어서 피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시기 위해 훈련시키시고 있다 하는 사실을 나발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한 겁니다. 이 본문의 나발은 영적 불감증이죠.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다윗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볼 수 없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나발은 보이는 것만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줄 알았지 보이지 않는 은혜, 정직, 사명,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영적인 불감증에 걸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다윗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훈련의 기간이 끝나면 다윗은 이스라엘이 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영적 불감증에 걸렸더니 나발이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에 대해서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해서 빈손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삶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없다.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은 공산주의식 생각입니다. 그러면 공산주의 그들이 어려서부터 배우는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이 존재하는 것이며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만이 존재하는 것이며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이 사고 속에서 가지고 자랍니다. 그러니까 종교, 가치, 윤리, 도덕, 양심, 하나님 이런 건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런 가운데서 자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이 반공산주의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만이 전부입니까? 아니에요.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영적인 불감증에 걸렸었던 나발은 바로 이 하나님이 섭리 성격을 보지 못하고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 사명도 감당하지 못했을 뿐더러 다윗에게 이런 모욕적인 말로 그리고 나중에 결국 그 말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믿고 생각하는 것 이상의 삶은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 믿음을 키워야 되고 우리 지식을 키워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믿고 아는 것 정도밖에는 살지 못합니다. 10개를 알면 10개 정도밖에 삶을 살지 못합니다. 100개를 알면 100개 정도의 삶을 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신앙의 지식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크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알게 되죠. 나발은 지금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는 생각을 가지고 영적 불감증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없었고, 얼마 후에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 자체를 무시해버렸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윤리 도덕적인 수준의 행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는 것은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정도로밖에 보지 않는데 그것은 잘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수준이 아니다. 그것보다 훨씬 이상인 영적인 수준의 행위예요. 영적인 행위하고 도덕 윤리적인 행위하고 어떻게 같다고 말합니까? 윤리 도덕은 보이는 이 세상 수준이지만 이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의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 도덕이라는 말하고요, 이 영적이라는 말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어떤 경우에도 영적 불감증에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영적 불감증에 빠져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섭리를 보지 못하고 이 영적인 부분을 보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얽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혀의 죄, 말의 죄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첫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피조물 중에 유독 우리 사람에게만 말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축복인 것을 알 때 그 축복을 바르게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뜻의 의미를 바로 알 때 그 은혜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말의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입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주신 도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공덕과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입을 만들어주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은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알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은 내 신앙과 내 인격의 척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을 보고 그 사람들이 내 신앙 인격과 내 신앙의 상태를 알 수, 판단하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영국의 사무엘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은 생각의 옷이다. 말은 생각의 옷이다. 말, 생각의 옷이다. 내가 하는 말이 나를 귀하게도 만들 수 있고 내가 하는 말이 나를 천하게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고 말을 훈련해 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내 말 한마디가 내 자신과 이웃의 삶을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을 수 있지만 말 한마디에 많은 사람의 상처와 불행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나발은 말 한마디 때문에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나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엘은 말 한마디 때문에 피 흘리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것도 오늘 본문 이후에 계속 나오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된 모든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서 뿌리를 뽑지 못하는 그런 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불평의 말, 비판의 말, 거짓의 말, 원망의 말, 분노의 말, 저주의 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분명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결단이 부족으로 인하여, 훈련의 부족으로 인하여 우리 삶에서 완전히 뽑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말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깨닫는다면 이런 죄악된 말로부터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로,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 입을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입은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게, 우리가 훈련을 하면 이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말의 훈련, 이 입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 입은 사단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의 이중성입니다. 말의 양면성이죠. 이걸 우리는 항상 알고 날마다 우리 말의 훈련을 해가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우리가 한 모든 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모든 말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심판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말 하면은 없어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말이냐 지금 공중에 떠 있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1989년 지금부터 10한 3년 됐죠. 1989년 미국에서 발행되는 거 유명한 시사 매거지 타임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타임즈. 제가 몇 월 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1989년도에 타임즈에서 특별하게 다루었던 그 이슈가 하나 이겁니다. 그때 과학자들이 말이 한번 이렇게 되면은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공중에 떠 있다는, 없어지지 않고 공중에 떠 있다고 하는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그 특집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어떤 지금 연구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건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얘기인데. 여러분, 녹음기 알지 않습니까? 녹음기. 녹음기가 뭡니까? 틀어놓고 여기서 말하면 녹음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좀 업그레이드 하면은 어저께 한 말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제, 1년 전에, 1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한 모든 말들을 녹음기 틀어놓으면은 다 잡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좀 익사이팅한 부분도 있죠. 옛날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말씀하셨던 거 우리가 다 잡을 수도 있다는 그런 그 익사이팅한 부분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 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한 말, 우리가 태어나서 말을 배우면서 죽을 때까지 한 모든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절대로 한 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내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